안녕하세요. 오늘은 둘다섯의 밤배, 시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김종선님께서 요청해 주신 곡이에요. 주법은 슬로락인데, 슬로락은 셋이 따옴표 하나가 한 박이 되죠. 그래서 근음을 치고 C코드 잡은 상태에서 근, 3, 2, 요세 개가 한 박이 되는 거예요. 총 12비트로 이루어진 게 슬로락 주법이죠. 그래서 각 코드별로 ABC 코드 계열은 근음이 5번이고 EFG 코드 계열은 근음이 6번, D 코드 계열은 근음 4번. 이것만 다르고 줄을 3번부터 근음 치고 3, 2, 1, 2, 3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둘째, 넷째 박에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왈츠랑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줄이 어차피 3, 2, 1, 1, 2, 3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니까 왈츠랑 구분을 해서 쳐주셔야 되는데요. 왈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슬로락은 하나, 둘, 세 개를 묶어서 하나,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똑같지만 구분을 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여기 이제 코드 나오는 거는 C 코드, 뭐 A마이너, D마이너, G7, F 코드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C 코드는 근음 5번이니까 5, 3, 2, 1, 2, 3, 5, 3, 2, 1, 2, 3. A마이너도 마찬가지고 근음이 똑같죠. D마이너가 근음 4번이라서 4, 3, 2, 1, 2, 3, 4, 3, 2, 1, 2, 3. G7은 근음 6번이죠. 6, 3, 2, 1, 2, 3. 이렇게 쳐주는 건데요. 그냥 기본 주법으로는 그렇게 치시면 되고, 제가 여기 노래 부분에는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쳤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몇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C 코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본이 근음 치고 5, 3, 2, 1, 2, 3 이걸 두번 반복하는 거죠. 5, 3, 2, 1, 2, 3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5번 줄을 근음을 치고 근, 3, 2, 1, 2 그다음 3을 쳐야 되는데, 3을 치지 않고 여기에 5도 베이스를 한번더 쳐주는 거예요. 다리. 그리고 이제 다시 근음 또 들어가고, 하나, 둘, 여기에 이제 5도, 그다음에 다시 1도.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G7, 여기 나온 G7은 6번에 이제 근음이 6번이죠. 그런데 5도 베이스가 4번 줄이에요. 그래서 6번, 4번을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건데요. 처음에 6번을 6, 3, 2, 1, 2, 3까지 치는 건데, 이 3을 치지 않고 근음을 한번 해고 5도랑 같이 쳐주는 거예요. 3, 2, 1, 2, 6, 4, 3, 2, 1, 2, 3. 6, 4, 3, 2, 1, 2, 3. 이렇게 해서 총한 마디에 12번을 쳐주는 거죠. 12비트라. 그리고 이제 F 코드 같은 경우는 F를 이제 약식으로 잡고, 여기 파, 4번 줄을 이제 그러면 1도를 치죠. 4, 3, 2, 1, 2. 여기도 마찬가지 3까지 치는 건데, 이 3을 치지 않고 여기에 5도 베이스를 같이 넣어주고, 5도 베이스 치고 다시 1도. 이렇게 4, 3, 2, 1, 2, 5, 4, 3, 2, 1, 2, 3. 이렇게. 그리고 뭐 나오는 코드가 이제 그 정도, 노래 부분에는 이제 그 정도만 쳐주시면 되네요. C 코드에서 5, 3, 2, 1, 2, 6, 5, 3, 2, 1, 2, 3. F는 4, 3, 2, 1, 2, 5, 4. G 코드는 6, 3, 2, 1, 2, 6, 4, 3, 2, 1, 2, 3. 이 정도. 그렇게 쳐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베이스런도 있고 멜로디 라인 이제 치는 것도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섞어서 하려다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주법을 완벽하게 하시고 거기에다 1도, 5도 베이스 넣어서 치는 주법까지도 완벽하게 되시면
제가 이제 노래 부분 하면서 베이스런 이제 불러드리는 걸 그대로 같이 넣어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멜로디를 넣어서 치시려면 1, 2, 3플랫 여기 기본 멜로디는 다 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미, 파, 솔, 라, 시도 이거 연습을 하잖아요. 이 음계 연습을 완벽하게 끝내셔야 좀더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전주 부분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 보면 C 코드에서 도도도 시도레 미레미 해서 가는데 그럼 C 코드에서 이제 이게 한 마디에 총 12번을 친다고 그랬죠?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반씩 나누는 거예요. 두박두박 단위로. 그래서 도까지가 두 박이죠. 그러면 거기 부분을 6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칠때 근음하고 2번 줄도 멜로디를 같이 치죠. 5, 2, 동, 4, 3, 2, 3. 그 다음에 도 2번 줄 여기 멜로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게 반 그렇게 쳐주는 거고 뒤에 이제 도, 시, 도래 그 부분이 또두 박이죠. 거기를 또 6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근음을 같이 한번 같이 쳐주고 오이, 동, 사, 삼, 그 다음에 시, 도, 레. 2번 줄, 검지 띄워주고,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그첫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12번이 되는 거예요. 도, 시, 도, 레. 두 번째는 A마이너에서, 미, 레, 미 가는데, 여기도 두박두박 단위로 일단 나눠보면, 미, 레까지가 두 박이죠? 거기는 미, 레를 여섯 번을 쳐줘야 되니까, A마이너에서 근음 5번하고, 미, 1번이죠, 멜로디. 5, 1, 동, 4, 3, 2, 3, 그 다음에 레. 레 샵이에요. 레샵은 여기 4플랫의 2번 줄이죠. 미, 4, 3, 2, 3, 레. 그 다음에 미가 뒤에 미가 두 박이니까 거기를 여섯 번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근음이랑 다시 미. 5, 1, 동, 4, 3, 2, 3, 4. 그두 마디를 다 연결해 보면 도, 도, 다시. 그 다음에 도, 시, 도, 레, A마이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레, 미 거기까지가 이제 또두 박이죠. 반반씩을 나눠서 일단 네 박이니까 총 12번을 쳐줘야 되는데 두 박을 나누면 이게 6번, 나머지 두 박이 또 6번을 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 미까지를 여섯 번을 쳐주니까 D마이너 잡고 코드 4번하고 멜로디 근음하고 멜로디 2번 줄 4, 2 동시 쳐주고 3, 2, 2, 3, 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요. 4, 2, 동, 3, 2, 2, 3, 미미칠 때는 요거 검지를 띄워줘야 되죠. 레, 그 다음에 파, 미, 레, 도 거기가 이제 또 여섯 번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근음하고 파 1번 줄 4, 1, 동, 3, 2그 다음에 미 미를 쳐야 되니까 요 검지 떼어줘야 되죠. 미, 레, 도 2번 줄 도, 레, 도 잡아주시고 파, 미, 레, 도세 번째 말 다시 보여드리면 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레, 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럼 레는 3플랫의 2번 줄 레를 눌러주시고 여기도 레가 두 박이니까 거기 부분 레를 치고 여섯 번을 쳐주는 거죠. 총 6, 2, 동, 4, 3, 2, 3, 4. 그 다음에 솔은 근음 6번 하고 다시 솔 3번 줄이죠.
여기는 6, 3, 0, 4, 3까지만 치고 뒤에 이제 C코드로 넘어갈 때 G코드에서 C코드로 넘어갈 때 베이스런을 솔라시를 쳐줘요. 솔라시 6번 줄, 솔, 5번 줄, 라시 그 다음에 이제 C코드 도 이렇게 떨어지게 네 번째 마디 다시 레에서 6이 동, 4, 3, 2, 3, 4 그 다음에 솔은 6, 3, 동, 4, 3, 솔, 라, 시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미, 파, 미, 레, 도, 레, 솔, 솔, 라, 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요. 노래는 기본 주법,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주법이 되면 그냥 기본 주법으로만 이렇게 처음에 쳐주시고 코드만, 근음만 바꿔서 쳐주시고 이게 되면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베이스런하고 이 멜로디 라인 이런 거를 넣어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거문빗 할 때 거 여기가 이제 1도 5도를 넣어주는 건데요. 5, 3, 2, 1, 2, 6, 5, 3, 2, 1 5, 3, 2까지 치고 도, 미, 도 멜로디를 5, 3, 2, 1, 2, 6, 5, 3, 2, 도, 미, 도 여기 도, 미, 도 그 다음에 G코드로 가서 4, 3, 2, 1, 2, 3, 6, 3, 2, 1, 2, 3 아, 6, 3, 2, 1, 2, 6, 4, 3, 2 그 다음에 파, 파, 미, 레 4번 줄 파, 미, 레 그 다음에 C코드 반빼 할 때 6, 5, 3, 2, 도, 레, 미 F로 가고 파, 4, 3, 2, 1, 2, 5, 4, 3, 2, 파, 솔, 라 4번 줄 그 다음에 아는가 봐 C코드 도, 시, 라 그 다음에 솔 6, 4, 3, 2, 파, 미, 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7 코드가 나오죠? 근데 7 코드는 이제 노래가 도드리표로 해서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C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1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밑으로 끝없이 끝없이 이제 도드리표 돌아와서 끝없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 코드가 F 코드로 넘어가죠? C 코드를 1도로 봤을 때 도, 레, 미, 파. F 코드가 4도예요. 1도에서 4도로 갈 때는 1도 7 코드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에 그 7 코드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도드리표로 위로 넘어 올라갈 때 밤하늘 잔별들 이쪽으로 갈 때는 그 7 코드를 쳐주시면 안 되고 2절 다 노래하고 내려와서 끝없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7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절에 한없이 흘러가 여기서 밤이래 도 여기는 솔라시 그냥 베이스로 만 넣어서 다시 이제 밤 하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C 코드 밤 도미 도 아 도미 도 밤이래 도 도레미 파 파솔라 도 도시라 솔 파미레 도 이제 은하수 건너가 내에서 여기에 이제 C7을 5, 3, 2 그리고 뒤에가 이제 F코 들어가니까 여기도 베이스런을 도레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흘러가 내 여기가 5, 3, 2, 1, 2, 6, 5 5, 3, 2, 1, 2, 6, 5, 3, 2 이렇게 이제 7 코드를 잡으면서 5, 3, 2, 도, 레, 미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끝없이 끝없이 F로 가죠. 여기 끝없이 여기를 이제 멜로디를 파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파솔라 한 다음에 C 코드로 갔거든요.
파, 솔, 라, 3번. 끝없이. 파, 솔, 라, 그 다음에 도, 도레, 미, F. 파, 솔, 라, 도. 노래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여기 이제 검은 빛할때 도미도 밤 빼죠. 파미레도 도레미파 파솔라도 도시라 파미레도 솔라시 2절로 도미도 6 파미레도 도레미파 파솔라도 도시라 은하 주거기 파미레도 여기 이제 C7 도레미 끝없이 파솔라 도레미 어디서 파솔라 잠들 텐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